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선 후기에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사회적인 그런 변화된 모습,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에는 대표적으로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당시 이제 박납, 이라는 게 폐단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원래 공납이라는 특산물을 받쳐야 되는 중앙에다가 올려야 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특산물을 대신 사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박납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폐단이 일어나게 돼요. 권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서 좀 과하게 좀 수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개혁을 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쌀로 대신 걷게 한게 대동법이고요. 처음에 이제 광해군 때 처음 시작을 해서 경기 지역에서만 실시를 했다가 점차 확대가 돼서 숙종 때 가면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요. 선해청이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납이 세금, 그 전세, 땅이거든요. 이 땅, 쌀로 내는 거니까 이제 전세로 바뀌게 되고 조세를 또 돈으로도 낼수 있게 했어요. 급납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요 특산물을 대신 구매해주는 공인이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요걸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곡이라는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는데요. 전정, 군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정은 땅, 세금 걷는 거예요. 땅의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건데, 이제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4에서 6두로 고정을 시켜요. 이전에 이제 세종 때 공법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풍요형이라든지, 뭐 토지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걷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획일화 되게 되면서 어차피 똑같이 내는 거 그냥 4에서 6도로 고정시켜 버린 거고요. 잡펀 정액제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이 경차관 정액제라고도 하거든요. 경차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심사를 하게 해서 땅을 다시 심사를 해서 이제 그걸로 얼마를 거둘 건지를 결정을 했던 건데 이것 또한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경차관들을 대접을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차관도 결국엔 폐지를 하고 수령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금들이 토지에다가 집중을 하게 돼요. 뭐 특산물을 걷기도 하고 했던 거를 모두 다 토지에다가 다 이제 집중을 시켜버려서 토지에서 다 걷어가는 이게 독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를 숨기게 되는 은결이 발생을 하게 돼요. 난 토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뻥치는 거죠. 그좀 세금을 덜 내려고 그래서 은결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군정 같은 경우에도 이정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연대 책임이에요. 이 당시 이제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결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요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져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까지 대신 납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균역법이라는 것을 영조 때 실시를 하는데 1년에 1필만 납부를 하면 군역을 실시를 한 거로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모자란 거는 선무군관포라든지 뭐 결작, 잡세 같은 걸로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뭐총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그냥 좀더 다른 것들로 더 걷었기 때문에 세금이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확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독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 관아들이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왕이 정부에서 실시를 하니까 지방 관아에서 재정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잡역들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 군역이 요역이 있고 뭐 군역이 있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를 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잡역들을 실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양반 신분이 돼 있으면 이 역을 감당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양반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유학호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징, 족징, 황구첨장, 백골징포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도망친 사람들의 군포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던 걸 이야기하고, 황구첨정은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한테 또 세금을 걷었던 거고, 백골진포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걷었던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해서 군사제도도 많이 바뀌어요.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고, 인조반정을 통해서 어영청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총영청, 수어청, 금의영 같은 경우에는 서인 세력이 자신들을 좀 지켜줄 군 세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게 금의영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영을 만들어서 오군영 체제를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오군이라는 것을 임진왜란 중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참여를 하게 한 병농일체에 기반한 군사제도, 지방 군사제도인데요. 양반층은 계속 군역을 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빠지고, 그리고 천민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민만 남게 되는 뭐 그런 폐단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장제라고 해서 영장이라는 그 장을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 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군을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양법이 좀 널리 퍼지게 되는데, 모내기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밭에 물이 막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미리 키워놓은 모를 거기다가 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게 되면 굉장히 정말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수리시설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더 이양법이 널리 퍼지게 되고요. 이 이양법을 하는 이유는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이 된대요. 그래서 이양법을 그런 가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를 했던 이유가 이거에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이 땅을 더 많이 차지를 할수 있게 되면서 분농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면서 농민층도 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밭농사에 있어서도 견종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여기가 고랑이고요, 여기가 이랑이라고 하는데, 이 고랑에다가 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람도 막아주고, 여기에 이제 영양분도 더 흡수가 잘 되고, 땅이 더 촉촉하니까 수분 공급도 훨씬 잘 된대요. 그래서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견종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분홍의 성장으로 인해서 경영형 분홍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많이 남잖아요. 자기네들 먹을 거 이외에도 세금을 내고도 많이 남게 되니까 이걸 시장에다가 팔게 되면서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농민층이 훨씬 더 빨리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는 정률지대라고 해서
뭐몇 퍼센트 막30%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몇 퍼센트 걷어가겠다. 근데 이게 이제 도주법으로 바뀌면서 몇 정말 얼마를 가져가겠다. 만약에 여기는 100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30%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퍼센트를. 그래서 그 해에 만약에 100을 수확을 했으면 거기에 30% 가져가는 거고, 200을 수확했으면 200에 30% 가져가는 거고, 50을 수확했으면 50에 30%를 가져가는 건데, 도주법은 아예 액수를 정해놔서 30만 가져가겠다 해요. 그래서 100 중에 30 가져가는 거고, 200을 해도 30만 가져가는 거, 50을 해도 30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농민에게 굉장히 유리했겠죠. 왜냐하면 많이 수확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이점이 있었어요. 이 세금을 걷어가는 입장에서도 일정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었어요. 100, 200, 50에 30%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딱 30이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절충한 집주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확이 다된 시점에서 얼마를 거둘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풍향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조절이 됐던 거죠. 이런 집주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이 훨씬 발달을 해서 뭐 점차 상품화폐 그 경제 체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공인에 의해서 또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전이라는 게그전 영상에서 금난전권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군인들이 제대로 봉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것도 생활을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이제 신의 통공으로 금난전권이 없어지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는 숙종대 상평통보를 만들면서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되는데, 화폐를 유통한 초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전황이라는 게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좀 모아두려고 하죠. 그리고 좀 고리대를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돈을 좀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소비가 돼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황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이런 전황이 생기고, 공시 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이라는 게 있고 공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상업자, 요거는 나라의 공식적인 시장을 이야기해요. 이 사상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공시 전의 상인들이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시 전황이라는 게 생겨서 주교사를 설치를 해서 이 사상에 대한 통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공시전황을 좀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라는 게 생기는데요. 지금 장날, 뭐 5일마다 열리는 장날 아시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제 시장을 열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별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고요. 이 보부상들이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객주나 여가, 여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무역 또한 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원래는 그 청나라하고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이. 근데 이게 쇠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생사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요거 직접 이제 일본에서 만들게 되면서 중국 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을 만드는 게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무역이 많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을 설치해서 요 외관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했고, 인삼대왕고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본이 조선에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만든 은이에요. 이때는 이제 은을 통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은을 통해서 교류를 이렇게 인삼을 구매하는 은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분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양반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해요. 전공, 포상, 두 양난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백성들, 평민들도 그냥 양민들도 싸웠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납속과 공명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납속을 바치면 공명첩을 발급을 해서 양반층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계층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서울 조선 전기 하면서 서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서울들이 차별을 좀 철폐하고자 통청 운동을 펼쳐서 결국에는 이제 규장과 정조식의 규장각에 진출을 하는 등 많은 진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술직 중인들도 요거를 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은 애초에 돈이 되게 많았어요. 돈을 잘 벌던 사람이었고, 이 서울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술직 중인들의 그런 운동은 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노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이들을 이제 올려줬는데, 왜냐하면 양민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양반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먹고 사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비들을 양민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을 하는데, 노비추세법을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노비 종모법을 실시를 해서 엄마의 신분으로 따라가게 해서 엄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순조 때는 공노비를 드디어 해방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요즘에 보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선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양반, 상놈 이런 걸 따지시는데, 지금은 신분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등한 사람이니까, 신분제가 없는 사회니까,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야 이러면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 향촌 사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양반층이 아까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양반, 이라고 해서 신향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하고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편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붙게 되는데, 신양하고 수령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구양한테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서 수령도 같이 좀 이렇게 권력이 세지게 돼요. 수령이 지방에서. 그리고 구양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사후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과 사후를 굉장히 남발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에서 여러 가지 문물들도 들어오면서 종교도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천주교 서학이라고 불리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점점 이제 종교로 남인 세력에 의해서 점점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주교들은 그 제사를 인정을 해주지만 처음 왔을 때는 제사를 거부를 했어요. 어쨌든 우상 숭배라고 같은 기독교 계열이니까 거부를 했다가 이제 그 지역에 맞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준 건데 이게 당시에는 제사 의식을 거부했어 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사교로 규정을 해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벽파하고 정순대비하고 정순왕후죠. 이 정순 대비하고 손을 잡고 신유 박해를 해서 남인들의 세력을 좀 몰아내고 오가작통법을 실시를 해서 다섯 개의 집이 서로 감시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뭐 황사용 백서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황사용이란 사람이 그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프랑스 쪽에다가 편지를 써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편지를 써서 청나라의 군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양도 군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쓰는 게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뭐 처벌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당시 이제 천주교가 막 들어오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체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체제들을 좀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양선이라고 해서 외국의 배인데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서 이양선이에요. 딱 다른 모양의 배들이 들어온다 해서 이양선인데 이런 배들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국가적인 위기 상황들이 조성이 되니까 우리만의 좀 종교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동학이고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보국안민, 시천주, 인내천사상 등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인내천은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등사상을 강조를 해요. 동학도. 그래서 이제 하층민, 부녀자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그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외부적인 위협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도 있고 그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으로 좀 성숙하고 지위가 좀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 당시 이제 뭐 정관록이나 미륵신앙 등 예언 사상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륵이 내려온다 해서 내가 미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궁예 마냥 그래가지고 이런 예언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 좀 사회가 혼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사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향회를 중심으로 해서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 농민 봉기들은 토지 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자기가 이제 좀 내가 소유권을 갖고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토지 개혁 같은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경래난과 임수일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홍경래난은 평안도 지역을 이제 차별한 거에 대한 그런 분노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의 호응은 부재했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진압이 됐고 임수일 농민봉기는 그 당시에 군정, 전정, 환곡 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군정, 전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백골진포, 황구첨정, 전정도 막 도결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환곡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환곡의 폐단이 제일 심했다고 해요. 이 환곡은 그 쌀을 빌려주고서 그 이자를 쳐서 갚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폐단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정부에서 3정 2정청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당시 철종이었는데 응지 3정소라고 그걸 실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개혁 방안을 신하들한테 어떻게 개혁을 하면 좋겠느냐고 왕이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올리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고립된 항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또 사그라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들이 막 문란해지고 하니까 이런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학자들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뭐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농업중심개혁론 그리고 상업중심개혁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농업중심개혁론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혁을 좀 주로 해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람들이에요.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 이야기하면서 땅을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자는데 균등이 이제 신분에 의한 차등 분배. 신분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정하지만 그래도 땅을 다 나눠주자라는 게 균전론이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인데 영업전이라고도 해요. 최소한의 토지를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를 정해놓자. 요거는 있어야지 사람이 사니까. 요거는 정해놓자 하는 게 이익의 한전론이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을 처음에 주장을 해요. 그래서 노동력에 의해서 내가 노동력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자는 거고, 정전론은 일단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거기서 보물정자로 나눠서 토지를 나누자. 요게 정전론이고요. 그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거중기 있죠. 기예론이라고 과학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상공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상업중심개혁론은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을 평등화시키자라고 주장을 했고 직업을 또 전문화시키자라고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홍대용 같은 사람은 이 홍대용은 정말 대단한 게 이때 이제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게 의사문답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양반층도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중화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든 될수 있다. 내가 밟고 있는 요 땅도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다. 왜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중화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한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상한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이상 땅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게 박지원의 한전론이고 관홍소초라는 책에서 중국의 문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 중심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한 이야기도 했던 거고요.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화폐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손자였던 박재관은 북학의라는 책에서 이 수레하고 선박의 사용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리어카를 계속 이제 끌고 다니면 노동, 가마. 리어카가 아니고 가마예요, 가마. 이 당시에 이제 가마를 끌고 다니면 노동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오래 가지 못하는데, 수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말이 끌기 때문에 한 번에 긴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노동력도 절감을 할수 있는데 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요.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계속 퍼내야지 물이 깨끗해지지. 계속 고여 있으면 물 더러워지지 않냐. 소비도 마찬가지다. 계속 돈이 돌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지. 소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엔 발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비 촉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국학이라는 것은 국가의 학문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보통 우리나라를 위한 학문을 이야기를 해요. 국학은 이때 이제 이익이 사만전통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조선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쭉뭐 어떤 나라들이 이어서 받아왔는지 요걸 이야기한 게 정통론인데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요렇게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익은 그리고 안정복 같은 경우도 마한을 중심으로 정통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이 이근익 같은 경우에는 기사본말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기사본말체는 중요한 거, 그 강목체고요. 기사본말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잠시만요. 잠깐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건별로 이제 제목을 앞세우고 그 제목에 이제 기사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정리한 거. 사건별로 이런 기사본말체를 사용을 했고 주로 정치사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두공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발해고라는 거를 적으면서 발해를 우리의 정통으로 보고요. 남북국이라는 시기를 씁니다. 통일신라라고 쓰지 말고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말고 남북국 시대라고 쓰자. 왜냐하면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에 이제 발해가 있었는데 그 발해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게 되니까 남북국 시대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이종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구려를 굉장히 강조하고 단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하시는 분은 금석관록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금성문이라고 하거든요. 비문 있죠. 비문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비가 이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김정희입니다. 한백겸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드디어 한백겸이라는 사람 또한 제3안을 삼국에다가 비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원적인 역사 인식을 가졌어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따로 발전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그래도 이제 북쪽에서 발해가 발전했던 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게 이제 따로 각자 이제 발전을 했고, 이것 또한 따로 띄어서 볼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북쪽은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 고구려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사만,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각자 따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요 만주 지역을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만 중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선 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개화기, 개항기, 개화기 들어서는 이제 고종부터 살펴볼 건데, 고종을 조선 후기에 넣지 않았던 거는 그때부터 이제 개항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항기로 따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